내린다 그래서 저쪽 같아. 바라호실입니다. 810호고요. 왜냐면 그 7층인데도 그 4층 400호는 없기 때문에 7층인데도 810호가 되어 있고요. 저기 그때는 저 807호입니다. 에어매트에서 떨어진 그 두 분 떨어진 가운데가 도체 한 명뿐이었고요. 요 건물은 전체가 그 바닥 면적이 크기가 약 한 120평 정도 되는 규모고 그 지하 1층에 지상 8층짜리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고 각 층별로 2층부터 시작해서 8층까지는 9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3개의 호실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도 지진 않았습니다. 네, 다른 건물에는 연구할 때가 없었습니다. 조명대는 다 하셨습니다. 뭐 저희 또 소방대는 다 치러진 차근하게 네, 전혀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죠? 아, 이게 최초, 저기, 저희 CCTV 상 보면은 34분에 화재가 발생이 된 걸로 저희들이 네. 확인을 했는데요. 최초 신고는 5분 뒤에 저 신고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좀 지연이 좀 됐고요. 그리고 그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농연하고 화염이 바깥으로 분출된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물 특성상 복도도 작고 그리고 창문도 보시다시피 이제 작다 보니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오래된 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 스프링클러가 2017년도 그 네, 네. 그 이전 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 건물. 그리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다 합판 목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히 인수박제되고 또 이분이 처음에 810호에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에어컨 쪽에 그 간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 쪽에는 쪽에서 탁탁 소리가 나고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서 1층으로 내려서 프론트에 내려와서 우리 호실에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런 차에 이제 하면서 이번에 문을 닫고 나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그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서 밑에 소파에 그다음 침대에 바로 옮겨 붙으면서 하는 그 확대가 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에어매트는 저 가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저 파란 테이프를 만들어 놓은 에어매트 휴대입니다. 여기서부터까지 해서 바로가 한 7.5m, 대략 8.5m, 높이 한 3m 정도 되는 거고요. 처음에 에어매트를, 하여튼 저기 저 807호입니다. 저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여성분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물론 우리 대원도 에어매트를 치는데, 여기 어떤 이제 좀 현행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그렇습니다. 예, 안 들어가는데. 에어매트 끝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매달린 사실 에어매트는 약간 이렇게 얼빗뜨기한테 좀 점프를 했을 때야 에어매트가 좀 안정하게 떨어지는데 일으키는데 이 끝부분이 이 기둥 때문에 안으로 못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매트 끝선이 이거하고 맞물려 있었거든요. 그런 사이에 일본이 매달려 있으면서 끝으로 이렇게 교체를 타고 내려가면서 요 사이에 떨어지다 보니까 에어매트가 충격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밀었었습니다. 밀었었는 차에 또 남자분이 조금만 더 기다리고 바로 이어서 열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에어매트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한 17.5m 정도 쭉 떨어져야 안 되는 부위인데 결론은 요 사이에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양쪽에서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어매트는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쥐고 있으면은 이렇게 저기 저쪽으로 지우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푹풀지도 않습니다. 공기 바람이 머리 주머니다 예,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앞에 한 사람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릴 때 조정하고 이랬는데 결론은 이제 현장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운동을 자랑하는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전신에 이제 붙었는데, 엠에트가 완전히 이제 100% 붙기 전에 80% 정도 돼서 70% 정도 상황에서 이제 매달렸는데, 길에 의리지 못하시고 기다리자. 내부터 문 내려가보니까 노사이로 내려버렸어요. 내려오지 말라, 이런 사인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 계속 계시라. 몇몇도 완벽히 설치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좀, 오래 매달려 계시다 보니까, 길이 틀렸어요. 지금은 그 중상자 세 분이 그제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다 중상자 세 분이 있는데, 누군 아침에 후전이 돼가지고, 퇴근하셨고,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이 두 분이 있죠. 중상자는 오늘 아침에 다, 집에 오니까, 잘 탈출하시면 좋겠어요. 뉴폰이랑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경찰 측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통계선을 지목하고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전쟁 돌아가서 이제 잘 안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계단은 지금 그 탈출 그 2층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탈출하신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금 호출 안에서 한 건데 지식사항 그 다음에는 7층에서 8층에서 7층에서 7층에서는 그 호출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에 내부가 호텔이지만 통로가 되게 좋습니다. 약간 연구 수업입니다. 농현이 바로 차고 사거든요. 각 지금 호실에 들어가고 있게 되면 그 워낙 그 농현이 막 뚜렁이 이렇게 다 착색이 돼서 온 벽과 사방이 그 착색이 돼 있잖아요. 현장에는 그 오열의 모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주 아주는 이제 지금 추정 근대는 CCTV나 이렇게 가운데 좀 더 정밀히 감축을 하겠지만 각 호실마다 들어있는 에어컨 벽걸이 엄청 많은 게 그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기의 유전으로 인해서 숙박하게 하고, 떨어지면서 교차적으로 밑에는 쇼파, 비닐 쇼파, 이게 빨리 착각하고, 이렇게는 침대를 착각하면서. 지금 현재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화재 현장 방문하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저희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유가족분들 그리고 다치신 분들께 너무 유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좀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의 안전 이런 화재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좀 더 제도적으로 더 살피겠습니다. 소방 과정에서의 어떤 뭐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 다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공검사 21년 된 건물이 2003년도 이게 스프링클러가 2017년부터 임화가 됐죠. 예, 6층 이하 전체 다 하는 건 2017년이고 예. 16층 이상은 2000년도 됐는데 그때는 예. 안 해도 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처럼 이거 건축소방법 사각지대에 있어서 좀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 차원에서 좀 어떤 입법이나 이런 대책 말은 어떻게 하실지 예,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또 정치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 우리 조은희 의원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행안위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조은희 의원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금 이 건물이 노후된 건물입니다. 노후된 건물에 지금 스프링클러도 없고 그런 노후된 건물의 화재의 안전 대책 그리고 또 투숙객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이제 화재 진압 과정에서 또
안전 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잘 짚어주셨듯이 이것은 여도 야도 없고 이런 문제가 진작에 잘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야당과도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현안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